자, 일본의 선발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죠. 네, 워낙 유명한 선수죠. 사무라 상도 수상을 했고. 그렇죠. 또 이제 2011년도에는 참 수상 기록이 많습니다. 이제 골든글러브 상을 비롯해서 탈삼진 1위, 뭐 다승, 방어율, 승률 1위, 최우수 투수상, 사무라 상, 골든글러브. 네, 자, 2루에서 세이브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타자가 2루를 향해 뛰고 있는데요. 1루수 이나바츠 누리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이 도리타니 선수가 공 잡아서 던진 게 올랜도 선수의 다리를 맞고 옆으로 빠졌어요. 네. 주자는 2루. 세 번째 공. 잘 맞았습니다. 쭉쭉 뻗은 타고 우익수 키를 우익수가 잡아냅니다. 우익수 이토이 요시오가 잡아냅니다. 그 사이 주자는 3루까지 뛰어갑니다. 자, 이것을 쳐냈습니다. 자, 다음은 레오나르도 헤즈나트 또 쳤습니다. 달랐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앞으로 흐르는 공. 자, 브라질 이렇게 해서 선취점을 내나요? 자, 이거 큽니다. 이거. 자, 지금 이제 스기우치 선수가 네. 불펜에서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회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전혀 일본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땅볼 투수를 지나치고 이제 더블 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더블 플레이. 자, 이래서 다나카 선수가 그 위기에서 또 넘어가네요, 이제.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회 말 브라질의 공격 역시 예,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네 번째 공. 자, 가운데로 이렇게 떨어지는 안타를 날려서 이제 1번 타자 사카모토 아야토가 1루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또 지켜봐야겠네요. 자, 번트 자세. 자, 번트를 냈습니다. 투수가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아웃됩니다. 자, 소겐. 세이치, 우치파와 세이치. 첫 번째 공. 아, 위험했습니다. 맞았나요? 아, 그 맞았나요? 유니폼에. 자, 좋습니다. 안타.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자, 지금 주자는 계속 달립니다. 계속해서 달려서 주자가 들어왔습니다. 3루에서 세이브. 한 점만에 하는 일본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캡틴이면서 볼이네요. 네. 포볼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냅니다. 이 점수차가 벌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 빠졌습니다. 페어입니다. 페어. 네. 페어된 공. 자 지금 1루에 침순했던 시그레스던 선수가 2루까지. 네. 네. 3루까지 갔네요. 타수는 이제 1번 타자 사카모토 하야토 선수가 타석에 나왔습니다. 자 높게 아, 뜬 공. 좌익수가 뛰어갑니다. 좌익수가 자 이거 들어올까요? 잡고 이제 3루수 뛵니다. 3루에 있던 3루 주자 아. 뛰었어 홈에서 세이브 살았습니다. 2대 1 일본이 한 점 더 만회하면서 이제 역전하는 일본 2대 1로 앞서갑니다. 자 이제 4회 말 브라질의 공격입니다. 그 왼손 타자 쪽으로 아마 맞춰질 겁니다. 브라질의 그렇죠. 왼손 타자 때 자 잘 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좌익수 키를 넘기는 공. 자, 이제 2루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2루로 돌진을 하고 있는데 2루에서 세이브. 가볍게 세이브 됩니다. 레오나르도 헤즈나투. 자, 투수 앞을 빠지고 네. 네, 갈랐습니다. 중견수가 뛰어서 잡아보지만 자, 어느새 주자는 홈에서 세이브. 주자는 또 2루까지. 자, 재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베리아 킹 감독이 5번 타자에게 피생펀트를 안 한 거는 선수를 믿고 야구를 하는 네. 그런 부분이 다음 타자에게 바로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2대2 동점을 만듭니다. 이 아베 포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게 공수에서 지금 일본은 손실이 아주 큽니다. 그렇습니다. 네, 커 보이네요. 아무래도 뭐 포수와 이제 배터리 조화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네.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아베 선수였다면 상당히 빠르게 승부를 해줬을 텐데. 아, 잘 쳤습니다. 자. 넘어왔어요. 달렸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좌익수가 뛰어서 잡아보지만 주자가 계속해서 달립니다. 주자는 호민. 점수 역전됩니다. 3대 2. 브라질이 일본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다가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역전까지. 201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여기는 다시 일본과 브라질의 경기가 펼쳐지는 후쿠오카 야후 재팬돔입니다. 지금의 공격 기회와 이제 9회 초. 이제 딱 하나 남아놨죠. 자, 빠졌습니다. 네. 자, 좌익수가 잡아보지만 그새 어느덧 이제 1루까지 진루를 했습니다. 자, 번트를 대봅니다. 투수가 잡아서 1루로 성공 1루에서 아웃, 원 아웃. 올 시즌에는 이제 140게임에
출전을 해서요. 139개 안타를 기록 중입니다. 축가타 된공 빠졌습니다. 자, 1, 2가 빠지는 안타. 자, 우익수가 잡아서 동점이요. 자, 주자 네. 계속해서 뛰어 들어갑니다만은 네,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역시 대타 성공. 이 바깥쪽으로 이 상당히 잘 밀어치는 타자거든요. 네. 역시 그 이 야마모토 감독이 체인지업 구사하는 걸 대비해서 그대로 썼던 것이 동점을 만드는 기회가 됐고, 예, 네. 아주 간결하게 쳤어요. 2011년도에 이제 기록을 보면 3패를 기록했지만 25.2이닝권 네, 쳤습니다. 자, 자 유격수가 잡았어요. 1루에서 아, 빠졌습니다. 세이브. 스로잉이 물론 안전 사세에 던졌기 때문에 이미 잡았어도 발은 떨어진 상태가 됐었죠. 지금 네. 뭐 막아낸 것이나 레프트 앞에 안타가 있어서 안타가 되나 똑같네요. 잘 때립니다. 네. 부지는 안 되는 일이죠.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사의 주자 만루가 됐습니다. 자, 일본의 주장, 그리고 주전 포수이자 기존의 4번 타자였던 아베 신노스케. 이제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오늘 경기에는 선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8회 초 1사 만루의 상황. 일본과 브라질 3대3으로 팽팽한 가운데 타석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기도 할 거고요. 움직임도 많고요. 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잡지 못하고 2루에서 아웃. 자, 그러나 3루전 들어왔어요. 이걸 그렇습니다. 만약에 잡았으면 이 선수 조심해야 돼요. 또 제가 네. 늘상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9번이지만 네. 9번 같지 않은 마츠다 노부히로. 브라질 입장에서는 여기서 끊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한 점 더 달아나면 거의 오늘 나머지 투수의 역량으로 봐서는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면 경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큰 대회에 경험이 많은 팀이 유리하다라고 네,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자, 중전 안타 깔끔합니다. 그 사이 3루에 있던 주자 호민 점수차를 두 점차로 벌려내는 일본 5대3을 만듭니다. 역할이 쐐기를 박는 점수니까 그렇습니다. 네. 높이죠. 자, 높게 걷어 올려봤지만 이제 중견수가 손을 번쩍 뜹니다.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본이 브라질을 상대로 5대3으로 1라운드 A조의 첫 경기에서 첫 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